대질신문이 네,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불발됐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해주세요. 네,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박정원 대리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단독 박정훈 단장에게 직접 들었다. 예, 단독 나갑니다.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대요. 그래서 예. 부장검사가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아, 예. 대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안 하겠다. 대질하면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딜 나가요? 그냥 나가겠다고 집에 가겠다고. 에? 조사받다가? 예.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어머. 그래서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예. 부하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예. 인사 그럼 인사라도 합시다. 부하 얼굴, 예. 그러니까 예. 그것도 싫다. 어머. 그래서 제가 너무 쫄짱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북한이 쳐들어오면 예. 김정은 안 보고 싸워야지 김정은하고 도망을 가겠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아,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부하인데 네. 사실 거긴 그 공개된 장소도 아니고 이게 이제 조사실일 텐데 사실 이럴 때좀 서로의 진술과 관련된 걸 하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는 할수 있잖아요. 너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냐. 내가 참 인간적으로 너무 너한테 미안하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훈아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던가.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는 건데 그래도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김기한 사령관 군사법원에 증인 나올 때요 어떻게 했는지 네. 아시죠? 일어서서 네. 경례를 경례했어요. 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놀랬거든요. 그거는 박정훈 대령이 김기한 사령에 대한 호불호나 믿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입석 상관이기 때문에 예. 경례를 붙이는 것은 그건 군인으로서의 필요한 예의 범절이거든요. 존중이고 네.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 왔으면 네. 뭐 저는 좀 만나서 사건 얘기는 안 하더라도 둘만의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는 것도 다 변호인들 나가게 하고 네. 그런 것도 좋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봤을 땐 지금 두 번째 나 VIP 경로설 들었다라고 한 참모가 나왔기 네.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이제 균열이 심하게 가고 있다. 일설에 따르면 예. 김기현 사령관이 보통 참모들하고 술을 마시거든요. 덕산 스포텔 가서 덕산 스포텔? 예, 거기 이제 사령부 옆에 이제 예.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뭐 하시는데 아무도 안 간답니다. 요새 혼자서 공간에서 쓸쓸히 술을 드신답니다. 김계환 사령관 요즘 혼술? 왕따. 왕따 혼술? 와, 그렇구나. 왜냐하면 주둔지를 못 벗어나요. 군인들은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부도 지켜야 되지만 여기가 서북 지역 방어 사령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전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경계 태세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집도 부대 안에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5분 거리에 10분 거리에 덕산 그러니까 스포텔이 있는데 거기에는 골프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참모들이랑 골프도 치기도 하고 뭐 체력 단련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혼자입니다. 그리고 요즘요 사령관 일정이 공유가 안 된대요. 아, 그래요? 왜 그런지 네. 아세요? 왜 그래요? 혹시라도 이게 공유돼서 기자들이 따라 붙거나 기자. 시위대가 따라 붙을까봐 전전긍긍입니다. 어. 그래서 몰라요. 참모들도 사령관의 동선을. 아니, 근데 이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에? 박정훈 대령에게 후배지만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하겠습니까? 그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와, 그럼 진짜 뻔뻔한 건데요? 전화 좀 해볼까요? 아니 저는 김기현 야, 사령관 잘 알아요. 예, 잘 아시겠죠? 얼마나 군부대 많이 가셔서 인권 강의도 많이 하시고, 문제 원스타 생길 때부터 때 제가 가보시고, 쭉 아는데 네.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어쩌다 이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본인이 전역 지원서를 쓰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예,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예. 지금도 인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7월 19일이 예. 일주기니까 예. 김기현 사령관이 예. 세상병 일주기 추모식을 예. 주관할 겁니다. 예. 아. 예. 그러고 거기 이제 그 추모관이나 이런 거 지금 다 건립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뭐 개관식에 참석하지 예.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 전망합니다. 예. 대통령이 이런 자리에서 예. 안타까운 죽음을 나쁜 정치가 이용하고 있다, 네. 정쟁하고 있다,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유족들에게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전 특검 여론은 네. 상당히 예, 잦아들 거다.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요? 네.